예비 중3 Q&A. 오늘은 중3 후먼들의 리얼 궁금증을 싹 다 모아왔다. 꽉 잡아 바로 들어간다. 후! 저는 꿈이 없어요. 지금 정하면 많이 늦었을까요? 불안해요. 솔직히 진로 정한 애들보다 안 정한 애들이 훨씬 많을걸? 지금 늦은 건 키즈 모델뿐이다.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노노. 아니 그래서 진로는 어떻게 정하라는 건데? 너 세 단계만 기억해라. 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학과들을 쑥쑥 찾아봐. 오 이거 재밌겠다. 싶은 학과가 있을 거 아니야? 그거 채책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그 학과 관련된 영상들 찾아보면 됨. 요즘 이런 채널들에 재밌는 진로 영상들 많이 올라오던데 그거 가볍게 한번 쭉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된다. 외고, 자사고, 일반고 중에 어디가 대학 가기에 더 유리한가요? 이건 무조건 유리하다. 이런 건 없는데 보통 외고나 자사고는 난 공부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이 와서 공부 분위기 하나는 배우죠. 근데 또 내신 따기는 진짜 별 따기보다 어려워. 그리고 외고는 제2외국어 수업 그럽게 많거든. 언어 쪽 관심 없는데 외고 가서 쌤이 막 외계어로 수업해서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,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이러고 있을 거임. 딱 정리해보자면 내신 따기 어렵더라도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어요. 외고 올 자사고 넌 반에 댄스 파티 열려도 분위기 안 휩쓸려요. 잘 따고 싶어요 하면 일반고 추천한다. 근데 이거 노리고 일반고 간 공부왕들도 있어서 최상위권은 어렵긴 하다더라. 고등학교 수학 선행은 언제 하고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? 선행 질문 올타임 궁금증이지. 선행할지 말지 고민되지.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막 잡듯이 나나? 물론 막상 해두면 고등학교 가서 백골 쪽쪽 빨 수 있어. 결론은 시간 날 때 해두면 좋다. 그럼 저는 중3 수학 던지고 고1 수학에 올인할게요. 는 에바 쌈바고. 학기 중에는 중3 수학에 집중. 선행은 여름 겨울 방학 때만 빡세게 해두자. 또 선행한다고 막 배치칠 드런처럼 고3 수학 마스터 필요는 1도 없어. 그냥 수학 상하 정도만 제대로 하면 충분하다. 오케이? 중3 때 키 안 크나요? 나도 이거 많이 고민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때부터 성장판 다쳐서 키 안 큰다고 함. 근데 또 고등학교 가서 키 룰루공 맞는 미라클 성장판도 있다니까. 성장판아 제발 조금만 더 힘내. 천지신명님께 기도하면서 잘 먹고 잘 자보자. 아직 후기하긴 이르다. 아 근데 정형외과 가면 성장판 다쳤는지 알려주긴 함. 전기고 후기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. 고등학교 유형 개많은 거 개빡치지 않냐? 전기고 후기고 일반고 좀비고 인자고. 암튼 전기고 후기고는 이렇게 케이스. 얘네는 원서 넣는 시기가 달라. 전기고는 8월부터 11월까지 일찍 지원받고 후기고는 12월부터 좀 늦게 지원받음. 맞다 그것도 알아둬라. 전기고 붙으면 후기고 못 쓰고 전기고 떨어져야 쓸 수 있어. 원서로 양다리 걸칠 순 없잖아.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준비해야 하고 하는 경우들 하긴 뭐래. 공부하고 놀아야지. 까지가 농담이고 수많은 선배님들이 이건 꼭 하라고 했던 세 가지 딱 알려준다. 첫 번째 틈틈이 책 읽고 영단어 외우기. 두 번째 체력 길러놓기. 세 번째 친구랑 추억 쌓기. 요 위에 영상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음. 중학교 졸업사진 잘 찍는 꿀팁이 있나요? 내가 졸업사진으로 뉴진스 여섯 번째 멤버 제안받아봐서 잘하는데 일단 표정 거울 보면서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 연습해. 너무 웃으면 조커되고 너무 굳으면 모아이 석상되니까 자연스럽고 해피한 미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선은 카메라 렌즈 아래쪽. 렌즈 뚫을 듯이 쳐다보면 막눈광처럼 찍힌다. 머리만 단정하게 해도 반은 가더라. 반 화장 절대 하지마. 그러다 졸업사진에 각시탈로 박제될 수 있음. 이제 빠르게 간다. 후! 중3이면 연애를 할 수 있나요? 형이 맨날 하던 말 있지? 놀놈들이다. 동무, 으뜸 고등학교가 학교 생활하기 좋습니까? 내리 평양에 있는 광덕대 혁명학원을 추천드립니다. 정말 잘생긴 남자애들이 많나요? 어떨 것 같음? 지금 상태로 봐서는 가망 없는데. 정확하다. 덕질과 공부를 병행하는 고등 입시 준비가 가능할까요? 저는 두 개의 남자아이를 구독해 덕질 중입니다. 가능하긴 한데 나도 덕질해주면 안 되냐? 여사친한테 고백 하지마! 그럼 구독하시고 즐거운 중3 되세요 여러분. 빠이.